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은 돼지코이 반란이라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변압기의 최대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변압기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시선을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변압기는 이전에도 소개를 조금 드렸었는데 지금 네. 52주 신고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최대 사이클이 있는 쪽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이제 최대 사이클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주로 25년과 40년짜리 변압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게 이렇게 아무래도 사이클상 조금 긴데 그게 이제 10년 만에 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좀 폭발적인 수주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주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지난부터 계속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5월 달에 변압기 수출 수출량을 봤을 땐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게 좋아졌고 네. 이 수치도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사이클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 기조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또 확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변압기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겠죠. 글로벌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기도 해서 이런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의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뭐 대만, 일본, 미국 굉장히 큰 폭으로 25년부터 설치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게 짧게는 35년, 길게는 40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신재생 에너지들을 이제 설치하고 이거를 옮기려면은 변압기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폭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파생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조선 쪽에서도 이 배 자체를 이제 변압기화를 해서 배터리처럼 그냥 올려놓는 거죠. 관련된 그런 기조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수주 기조들 그리고 긍정적인 사이클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은 변압기와 관련해서 이제 좋은 사이클이 도래했다. 최대 사이클에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인 업황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쯤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전에는 HD 일렉트릭과 재룡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오늘도 일단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해당 종목이 이제 뭐 변압기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덩치도 크고 뭐 실적 기조도 상당히 좋은데 특히나 이제 지난달 27일이죠. 며칠 되지 않았는데 유럽 및 미국에서 2,900억 원대 친환경 전력기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분산 이후로 가장 큰 수주액을 또 달성을 한 거거든요. 기존의 수주에다가 추가적인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수주 금액 자체도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산업 그 변압기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주들은 계속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국과 유럽이 각각 나눠서 조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2,900억 원이지만 어쨌든 지역 자체가 좀 넓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3년 전기시장 보고서를 조금 발표를 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신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2분기 때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산업 사이클 자체가 뭐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52주 신고가이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전에 말씀드릴 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사실상 조금 부담이 생길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저는 여전히 이게 우상향,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심적인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HD 현대 엘렉트릭을
대표주로 일단 꼽아주셨고요. 그 뒤로도 주가 상승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계속 좋은 흐름, 기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을 체크해봤고요. 자, 한 종목 더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네, LS일렉트릭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뭐 좀 자리가 그나마 낮은 거 보신다고 한다면 LS를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LS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자동화 에너지 절약기기 부분과 이제 변압기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100%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수주가 이 종목 역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조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영국 보틀리의 ESS 구축에 관련된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이게 관련된 규모가 1,200억 원 규모고요.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 레퍼런서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력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52주 신고가의 우상향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군들이 대부분 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변압기는 거의 다 52주 신고가를 다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S 일렉트릭까지 뭐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추세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죠. LS 일렉트릭도 역시 기관 매수,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을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돼지코의 반란, 변압기의 최대 사이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이 키워드 보시고 대표님은 어떤 종목 떠올리셨어요? 네, 일단 뭐 똑같은 주제로 하차근 본부장님이 지난 5월 달에 한번 다뤘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효성 중공업이 좀 덜 가서 그때 찍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 뭐 효넛 효성 중공업,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료용전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언급을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광명전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전기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수배 전반이나 이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또 가스절연 개폐장치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좀 안전하게 나오고 있는데 변압기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이슈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시면 이제 빌딩과 대규모 플랜트,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좀 대형 건물에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클린룸을 확장을 하고 있죠. 즉 시설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좀 이슈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삼성전자 평택 피퍼 라인이 신축 공사에 이 삼성물산과 54억 정도의 수배 전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관련한 이 수배 전반 계약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특 반도체 증설 관련 이슈로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사업도 일정 부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이 프로그램 선매 수력이 야금야금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조금 더 유입이 된다면 시세가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8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2,750원 정도 자리까지 가져가시고 혹여 이제 2,7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시세가 안 간다는 거니까 그때는 손절. 그리고 이 상태로 시세를 좀 강력하게 뿜어준다면 기본적으로 한 3,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